월세 조금 받는 거 소득신고 했더니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데, 이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소득세 감면도 받고 건강보험료 감면도 받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는 건 함정이 있다는 거겠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는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도 2019년 소득분부터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사업소득을 세무서가 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11월 달에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떠안기게 되는 거죠. 이런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방법은 없나?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부양요건은 충족했다는 가정을 하고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혹시나 부양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봤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만약에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다면 이때는 이제 재산 요건을 보는데, 만약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을 초과하고 9억 이하라면 이때는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가 인정이 안 되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되고요. 그 이하의 조건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요건들을 잘 유지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표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에서 월세 받는 것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제목에는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 구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 안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과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9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미등록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라 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세무서 가서 하는 거죠. 그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도 같이 한 경우입니다.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 그러니까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다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고요. 임대사업자 미등록이라 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거나 세무서 하는 거겠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임대사업자 미등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에 총 수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여기서 필요경비율 60% 공제하면 소득금액은 400만 원인데 이때 다시 기본공제 400만 원, 이때 400만 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해줍니다. 혹시라도 기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임대사업자 미등록의 경우에도 만약에 총수입이 400만 원이었다면 이때 필요경비율은 50%, 그걸 빼고 나면 소득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여기서 다시 기본공제 200만 원,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소득 그 외에 기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만약에 2,000만 원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없다는 것 꼭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이 과세표준, 이 금액을 세무서가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0원을 넘겨준다는 건 소득이 없는 걸로 봐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이 단 1원이라도 나온다면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앞선 그 계산 과정에서 주택 임대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2,000만 원 초과해서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표를 한 번 더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총 수입이 1,000만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 돼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고요. 임대사업자 미등록의 경우에는 총 수입이 400만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 돼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월세 33만 원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말은 곧 임대사업자 미등록이다 라는 뜻이고, 총 수입 400만 원 맞추려면 한 달 월세를 33만 원까지만 받아야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1년 총 수입이 1,000만 원이니까 한 달 월세를 따지면 약 83만 3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주의할 건 기본공제 400만 원, 200만 원은 주택임대소득 그 외에 기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해준다. 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 박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얼만큼 부담을 느끼는지 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예시입니다. 피부양자 A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입니다. 이분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 5천만 원, 국민연금을 9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주택에서 총 월세 수입이 450만 원이었고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분의 올해 소득세는 3만 5천 원인데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이 올해 11월 달이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는 월 21만 7,800원, 1년에 261만 3,600원이 부과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죠. 소득세는 무섭지 않은데 건강보험료는 무섭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확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하겠죠.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 감면도 받고 건강보험료 감면도 받고,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있는데 이분의 1년 임대수입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6억이었고요. 이분이 만약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했다면, 임대주택 미등록이죠. 그랬다면 과세표준은 800만 원, 건강보험료는 연간 324만 3,120원, 월 27만 260원인데 만약에 이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리고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했다면 과세표준은 400만 원이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80%를 감면받아서 건강보험료는 연간 56만 1,960원이고 월 4만 6,830원인데 정말 부담은 확 줄죠. 그런데 표를 잘 보시면 제가 80% 감면에 물음표를 해놨죠. 이건 제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확 줄기 때문에 아,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제가 아까 물음표 해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준다는 건 건강보험료 전체에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액, 그 인상분의 단기임대는 40%,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80%를 감면해 준다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전체에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 올라가는데 올라간 그 요금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인상분, 그것만 따로 빼서 40%, 8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이때는 감면해 주느냐?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던 사람이 주택으로 인해서 월세 받는 걸로 인해서 보험료 올라갔다면 이때는 40%나 80%를 감면해 주는데, 전혀 피부양자 상태에서 보험료 내지 않던 사람이 지역가입자 바뀌면서 처음으로 보험료 납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은 아직은 모른다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문의해 봤는데 아직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감면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워낙 다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감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 함정은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건강보험료 감면해 주는 게 2021년까지예요. 아직까지 법은. 물론 그때 가서 더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주택 인상분의 40%, 80%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나마 이것도 내년까지만 감면해 주는 것. 만약에 내년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면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까 말까 망설이신다면 먼저 1년간 월세 총 수입을 1천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다면, 물론 이때는 주택 임대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1천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도저히 1천만 원 이하가 안 된다, 1천만 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건강보험료 무서워서 임대사업자 등록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때는 다른 세제 혜택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세 감면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담 그 이상의 세제 혜택을 노리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딱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세제 혜택이 없다라고 하시면 등록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충분한 세제 혜택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 제 잘못이니까 저를 탓하시고요. 영상에 쓰인 자료들 혹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셨다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영상 아래 더 보기 누르면 나오고요. 고정 댓글에도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영상을 일찍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세무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할 게 있어서 그 확인이 좀 늦다 보니까 영상이 늦게 올라간 점 양해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